자,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성도님 아내가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남편이 어쩌길래 저렇게 못 살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가? 술주정을 하는가?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가? 폭력을 쓰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은 물건 모으는 걸 좋아해서 길에서 그렇게 물건을 가지고 온대요. 그것도 쓸만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이분이 가져와서 이제는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방 안까지 들렸는데 온 방이 가득하게 쓰레기로 가득한 내가 봤을 때는 쓰레기인데 우리 남편은 그게 너무 보물단지라서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고 버리지도 못하게 해서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쓰레기가 가득한 집 같은 그런 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쓰레기와 같이 사는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편하죠? 네,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깨끗하고 필요한 것만 방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함께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께서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예, 성령님 근심을 더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어 새 사람 되어서 옛사람의 습관, 죄악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들이 가득하다면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버려야 될 건지 그 쓰레기는 버려야죠. 그러나 어떤 것들이 버려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뭘 버리래요?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거짓은 참말과 반대되는 거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서로 지체 간에 우리가 모두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죠. 손이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이 우리의 모든 육체는 서로 순환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거짓말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거짓말 안 해요. 참말만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같지는 않는데 얼른 듣기에 참말 같이 보이는데 그게 진실이 아닌 말을 이렇게 적당하게 무마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인도 모르고 듣는 분도 모르면서 우리가 거짓에 노출되어서 거짓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좋은 일, 좋아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분을 내기는 하지만 그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화가 이렇게 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꼭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해가 지도록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하루를 넘기고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자 27절에 어떻게 된다 그러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초청하기보다 마귀를 초청하면서 마귀와 함께 신나게 잔치하면서 지내는 우리 일상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분을 내면서 하루를 넘기고 오래 분을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결혼할 때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이 뭘까? 싸울 수는 있죠. 서로 화를 낼 수는 있죠.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우리가 무슨 싸우거나 무슨 언짢거나 불편한 게 있어도 우리 철저하게 약속할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속상한 거 있으면 기분이 나쁜 거 있으면 자기 전에 다 해결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킨대요. 근데 이 약속을 지켰더니 하루 넘어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참 서로 이렇게 금슬이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있고 서로 불편하고 감정이 상할 수는 있지만 이 상한 감정을 꽉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10년, 20년 평생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있죠? 예,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 와서 남편에게 서운한 거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죠. 옛날 얘기 하고 또 하고 듣는 사람 아직 귀가 못이 박혀도 제발 그만해라도 속이 안 내려간다는 거.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내가 상처 들은 말이 있으면 안 잊어버려요. 또한 정말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사건이 있다면 또한 안 잊어버려요. 그게 분노가 되어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예, 그게 어떻죠? 마귀가 틈타고 그 안에 마귀의 집을 짓게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요. 그게 뭡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분노에 빠져서 내 마음을 분노에 뺏기고 내 육체를 분노에 뺏기고 내 생명의 시간을 분노에 내주면서 분노를 모시고 분노를 중심으로 해서 분노를 주인으로 해서 내 평생 살아간다면 나는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내 심령을 가지고 평생 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고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진짜 절반 이상의 쓰레기로 가득 채워진 집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리를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꼭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정말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분노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늘 10년 20년 이 분노를 생각하면서 분노에 빠져가지고 분노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쓰레기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너무나 불편하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 세 번째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도둑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노예가 성도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옛날에 노예로 있을 때 주인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훔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죠? 힘들지 않게 뭔가 얻자고 하는 마음이잖아. 그죠? 아무 애쓰지 않고 남의 것을 갖고 와서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힘들지 않게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십니다. 제 손으로 수고해서
예, 힘써서 일해서 그 소두르고 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아유 이런 조금 하고 어떻게 좀 많이 벌 수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데가 어디냐면 다단계예요. 그러므로 다단계는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참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죄악된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 빠지게 되는 게 다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단계에 빠져서 큰 열매도 없잖아요. 속고 다단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한 남을 속이려고 하는, 자기도 편하게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게 4단계고, 또 편하게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다단계고, 그 끝은 뭐예요? 망하는 거지 모두가.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편하게 돈 벌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애써서 일해야 되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뭘 하라?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일하고 월급을 벌고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책임지는 것 굉장히 건강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번 수입으로 온 가족이 평생 생존을 보장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생활비를 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 그 수입으로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번 소득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또한 버려야 될 것 네 가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 가지 무슨 말씀하셨죠? 주님이 첫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세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자, 네 번째예요. 뭘까요?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예,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가족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식들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돈 벌고 그 학비 대느라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힘들잖아요. 내 몸이 힘들면은 그 힘든 감정이 제일 속풀이하기 좋은 대상이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넌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넌 어쩜 이렇게 착하고 귀하고 보배로우니,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래요? 망할 놈아, 뭐 썩어 자빠질 놈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너 나가 죽어라, 집에 오지 말라, 이런 말 할 때는 있기도 하죠. 이런 게 더러운 말이잖아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래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너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뼈가 부러지도록 일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가지고 마음은 부모에게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얼굴 안 보려고 그러고 얼굴 안 마주치려고 하고, 예, 뭐라도 만나기가 어색한, 좀 단절되는, 예,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혹 내가 하는 내뱉는 말 중에 그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는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 마음 모르냐, 그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굉장히 기분이 나빠 있고 이 속이 굉장히 상해 있는데 마음이 한번 상하거나 이 해를 입게 되면 회복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더러운 말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더러운 말은 쓰레기예요. 더러운 말을 한다는 건 내 안에 쓰레기를 가득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라고 하죠? 자, 거기 보시면은 29절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 내가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보면은 반성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돌아보면서 하루 한 말을 어떻게 내가 상처가 된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러면은 저는 이제 요즘 제가 보니까 요즘 좀 이렇게 약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말을 좀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말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면은. 그죠? 우리는 이제 여기 우리 집사님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떤 더러운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일상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좀 기분 나빠하면 그래요. 저는 저렇게 속이 좁아서 누가 말만 하면 삐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말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그 사람 마음을 해친 거는 없는지, 상한 거는 없는지. 예.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교구 식구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가운 마음에, 아유, 참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 해야지. 야, 너 왜 여태까지 안 나왔니? 안 나온 것부터 먼저 딱 집어넣고 야단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죠. 맨 처음 환영하는 말이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좀, 홀쑥해서 아유 저렇게 비쩍 말라가지고 얼굴이 저 모양을 해서 너 괴를 왔니? 봐, 너 괴를 안 나오니까 너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마음을 확 상하게 해놓고 이제 우리 앉아서 성경 공부하자 모임하자 하면은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 다음에 안 나오지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이야 있는 말 하지 내가 없는 말 했어? 근데 내가 있는 말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자 덕을 세운 말이에요?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이에요. 예, 굳이 사실이라도 해야 될 말이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은데 꼭 그렇게 이렇게 탁 집어주고 탁 한마디 해서 사람 기분 싹 상해놓고 있는 말이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얘기해도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말을 했을지라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은 이 언어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요. 근데 인치시고 내주하시잖아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늘 근심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딴 게 아니야. 아주 가까운 나의 일상생활에서 내 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살아갈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너무나 근심하고 난 너무 힘들다. 너와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까요?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네 가지 버리라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거짓을 버리라. 두 번째?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세 번째, 독질을 하지 말라. 네 번째, 더러운 말을 예, 하지 말라. 자, 지금까지 이 버려야 될 네 가지를 하면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예. 자, 여기에서 악독은 악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노함은 이렇게 성질이 확 내서 이렇게 성질을 확 내는 게죠. 그 다음에 분냄은 뭐냐면 안에 분노가 가득한 것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냄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분내는 이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노함이 있는 거죠. 자, 비방하는 것, 아,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예, 굉장히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이죠.
자, 악독과 노안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다 똑같이 상대방을 해쳐요. 심장에 탁 폭탄을 터뜨리는 이렇게 악독한 말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모든 악이. 이건 악이에요.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고. 이렇게 악독과 노안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바울은 정리하는데 이것은 악이에요. 자, 이 악의가 가득한 사람은 이 악의가 가득한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욱 하고 얘기하고 상대방을 매서운 말로 공격하고 막 분노를 나타내고 분노를 혼자서 집에서 안 한다고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뭐라고요? 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욱하면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이 성질이 풀릴 때까지 욱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욱한다는 성격은 내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독과 노한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이 악의 쓰레기가 내 속에 죄악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난 좀 그래. 난 한 번씩 욱해. 그냥 이거 타고난 성질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기질이 그래. 이런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아무 난 잘못한 게 없어.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돌아보셔야 돼요. 왜 욱하는가? 욱하는 게 죄잖아요. 욱하는 게 악이잖아요. 욱하는 게 쓰레기잖아요. 우리는 이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를 보존하며 이 쓰레기를 평생 보물처럼 가지고 모시고 살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저는 나의 모든 생활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정작 내 생활에서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장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자,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까? 악의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이 악의가 왜 나는 욱하고 나는 무슨 말에 왜 화가 벌떡벌떡 나고 나는 왜 딴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기분이 확 나쁠 때까지 앉아 잡아 쪽재야지 내 속이 시원하고 나는 왜 그것을 간두지를 못하는가를 살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이 살아갈 때 나도 힘들고요. 쓰레기 잔뜩한 그 방에 같이 사는 가족도 힘들고요. 또한 쓰레기를 옆에 사놓고 그 심령 속에 같이 계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다릴지도 너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면서 왜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 쓰레기 치우면 되는데 이 쓰레기만 버리면 내가 너무 기쁜데 너무 편한데 나한테 금은보화를 안 가져다 줘도 나한테 딴 거 안 해도 이 방 안에 있는 쓰레기 심령 안에 있는 쓰레기만 비우면 나는 너무 좋은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니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죄악 덩어리를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살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죽었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 가득한 쓰레기를 모르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쳐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 드려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너무 슬프시대요. 너무 근심하시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를 버리려면요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알아야 버려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더러운 말 해놓고 남 기분 나쁘면 저 사람 속이 비좁아서 그런다 쳐버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쁜가 절대로 생각 안 해봐요.
절대로 나는 잘했고 딴 사람 다 잘못한 거야.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빛 하나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 기분이 나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가? 우리는 눈빛에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해도. 그런 자기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차곡차곡 보물처럼 금고에 넣어놓은 무슨 금덩어리처럼 안 버리고 딱 갖고 있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쓰레기가 왜 생기냐면은 어릴 때부터 생겨요. 어릴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때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 그 어린 시절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폭력을 쓰거나 아빠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너무 어릴 때 가진 게 없어가지고 가난 때문에 절절히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한이 뭉쳐서 다른 어떤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거나 모든 이 내 안에 생기는 쓰레기의 시작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돌아볼 수 있냐면은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3부 예배 후에 말씀 식사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풀어갈 때 나한테 어떤 쓰레기가 있는가, 난 어떤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전부 다 그 말씀에 비춰 자기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소그룹 모임인데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이런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심령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지 내 속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끝나고 예배 듣고 끝나면은 장로가 되고 사실 이렇게 목사가 되어도요. 내가 거룩한 완전히 100% 거룩한 사람인지 착각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말씀에 들여다보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자신의 허물을 볼 수가 없고요. 딴 사람의 허물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돼요. 그런 성도가 장로가 되고 그런 이제 분들이 오랜 이제 이 직분자가 됐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성찰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고 그냥 말씀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박아가지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여자가 말에 그렇게 화를 냈다는 화가 난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화내게 하는 저 사람 틀렸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에 내가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화가 난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됐죠.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조명하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이렇게 서로 이제 구역예배를 통해서 나누면서 아 내가 그런 게 있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왜 여자라는 말에 이렇게 화를 내지? 이제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어린 생활까지 쭉 시간 여행을 갔더니 여자로 태어난 것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여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말을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재해석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여자로 잘못 태어났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넌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주님이 나를 저 보배롭고 존귀한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이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나는 여자란 말 듣기 싫어. 나는 새 사람들이 날 여자라고 무시할까봐 무시하면 무슨 얘기만 하면 저 사람 날 여자라고 무시하지? 난 저 사람 갚아줄 거야. 막 이러면서 내 온 인생의 에너지를 내 여자란 말 나가 여자라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기 위해 온 에너지를 쏟으면 딴 일을 못해요. 정녕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아름답고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내 생명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 들으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냥 온 긴장해가지고 머리가 뻣뻣하도록 여자가 저래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고 끝내면 아까운 인생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이 인생에 평생 그렇게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 쓰레기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우리가 그런 거를 버리고는요, 채워야 돼요. 자,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4장, 에베소서 4장 32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심령을 깨끗이 비웠어요. 비우고 나면은 더 센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죠, 성경에. 채워야 돼요. 좋은 거로 채워야 돼요. 자, 어떻게 채우라고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래요. 자, 누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분노가 안 생겨요. 용서해야지 악독이 없어져요. 용서해야지 노함이 없습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한테 화내는 사람, 아, 그럴 수가 있겠지. 뭐 딴 데서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할 때 내 속에 있는 이 쓰레기를 예 쌓아두지 않게 되고 내 속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보면서 그걸 다 버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